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행렬의 대각화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게 고유값 고유벡터를 공부한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고유값 고유벡터를 공부할 때 우리는 기저를 표준 기저로 쓰지 않고 우리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기저를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선형 변환을 다루기가 쉬워졌다라는 걸 봤었죠. 그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기저가 바로 뭐였나요? 고유벡터들로 기저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고유벡터를 가지고 기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될 거예요. 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정의합시다.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자, 어떤 대각 행렬 D하고 닮은 행렬이면 대각화 가능하다고 부르겠어요. 자, 두 개의 행렬이 닮았다 무엇이었죠? 자, 이제 A가 대각화 가능하다. A랑 대각 행렬이랑 이런 꼴로 갖게 만들 수 있다. A는 PDP의 역행렬로 쓸수 있다. 자, 동치인 말이 있어요. 자, A가 PDP의 역행렬이면 왼쪽에 P의 역행렬, 오른쪽에 P를 곱해주면 D는 뭐가 만들어지죠? D는 P의 역행렬의 AP. 또 뭐예요? AP는 PD. 자,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P가 정칙 행렬이라면 이 성질을 만족하는 대각 행렬과 정칙 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에요? A가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살펴봤어요. 자, 저 P라고 하는 정칙 행렬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다? 추이 행렬로 바라볼 수 있다. 자, A가 대각화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A는 PDP 역행렬을 쓸수 있어요. 자, P를 무엇으로 볼수 있어요? RN의 두 개의 기저 사이의 추이 행렬로 보자. 자, S1, S2 사이의 추이 행렬로 보자. 그러면 P를, 자, S2 기저를 S1 기저로 고치는 추이 행렬. 그럼 P의 역행렬은 뭐가 만들어지죠? S1 기저를 S2 기저로 고치는 추이 행렬로 봐버리면, 자, 그리고 행렬 A로 뭐로 볼수 있어요? RN에서 RN으로 가는 선형 변환. 자, 이제 S1 기저에 대한 선형 변환으로 봅시다. 주로 우리 S1은 뭐로 쓸 거예요? S1은 주로 표준 기저로 쓸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표준 기저에 대응되는 선형 변환. 자, P라고 하는 것은 S2 기저에서 S1 기저, S2 기저에서 표준 기저로 보내는 추이 행렬. P 역행렬은 반대로 가는 추이 행렬이라고 봐버리면, 자, 이제 무엇이 돼요? A란 행렬은 표준 기저, S1 기저에서 S1 기저로 가는 선형 변환을 표현하는 행렬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먼저 S1 기저에서 S2 기저로 이름을 바꾸고, 자, S2 기저에서 S2 기저로 보내는 선형 변환의 행렬을 곱해준 다음에 다시 S2 기저에서 S1 기저 이름 바꿔버리면 A랑 똑같아진다. PDP 역행렬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원래 표준 기저가 주어진 선형 공간에서 선형 변환 T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응되는 행렬이 A예요. 여기 대응되는 게 A죠. 그런데 어떻게 간거 똑같다? 이렇게 이렇게 간 것과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점이었죠. 자, 이렇게 써버리면 D가 대각행렬이면 예를 들어 A의 백승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계산하면. 근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A의 백승은 P 곱하기 D의 백승 곱하기 P 역행렬로 계산할 수 있다. D하고 P가 똑같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D의 백승은 굉장히 쉽죠. 왜?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대각 성분만 모아주면 돼요. 백승을 해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형 변환 T를 다룰 때에는 이렇게 대각할 수 있기만 하다 하면 우리 무엇 이렇게 다루면 굉장히 편리하게 다룰 수 있다. 중간에 기저를, S2 기저는 무엇으로만 만들면 돼요? 고유 벡터만 가지고 기저를 만들 수 있다면 저런 작업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죠. 자, 이제 이 과정을 우리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하죠. 자, A하고 B가 닮은 행렬이라면, 자, 우리 A하고 B가 닮은 행렬이라면 우리 뭐로 볼수 있어요? 똑같은 선형 변환인데 다른 기저에 관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그랬죠. 자, A는 무엇이에요? A는 PD, P 역행렬이다. P하고 P 역행렬을 뭐로 본다면? 추이 행렬로 본다면. A하고 B는 같은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기저에 관련된 표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질이 닮은 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성질이 똑같은지 봅시다. A하고 B가 닮은 행렬이라면 A 행렬식하고 B 행렬식이 똑같다. 자, 증명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자, A가 PBP 역행렬이죠? A하고 B가 P에 의해서 닮았어요. 그럼 A의 행렬식은 PBP 역행렬의 행렬식이 이게 A니까. 행렬식은 곱셈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P의 행렬식 곱하기
비행렬식 곱하기 P 역행렬의 행렬식. 역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분의 1이다. 자, 약분돼 버리고 남는 건 뭐만 남죠? 비행렬식만 남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닮은 행렬이라면 A의 행렬식과 B의 행렬식이 같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유값까지 같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자, A하고 B가 닮은 행렬이에요. 그러면 고유방정식하고 고유값이 똑같아요. 자, 사실은 고유방정식이 똑같다를 보이면 돼요. 이유는 뭐죠? 고유방정식이 똑같으면 고유값은 고유방정식의 근이에요. 같은 방정식의 근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을 보이면 돼요? 고유방정식이 같다를 보이면 고유값이 같다가 보여진 것이다. 자, 그래서 A가 PBP 역행렬이에요. 자, 고유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A의 고유방정식은 람다배의 단위 행렬 빼기 A의 행렬식. 자, 그러면 A를 뭐로 바꾸면 돼요? A를 PBP 역행렬로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람다배의 단위 행렬도, 자, 람다배의 단위 행렬 앞에 P, 뒤에 P 역행렬을 곱해주면, 자, 똑같아지죠. 단위 행렬은 교환법칙에 만족되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서 P 곱하기 P 역행렬에 람다배의 단위 행렬.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가 되죠? 분배법칙을 쓸 거예요. 분배법칙을 쓰게 되면, 자, 앞에 P를 묶어버리고요. 뒤 P 역행렬 묶어버리면, P 배, 람다배의 단위 행렬 빼기 B의 P 역행렬이 만들어져요. 아까랑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행렬식은 행렬의 곱셈에 대해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P의 행렬식 곱하기 람다배의 단위 행렬 빼기 B의 행렬식 곱하기 P 역행렬의 행렬식. 역행렬의 행렬식은 뭐가 돼 만들어지죠? P 행렬식분의 1. 역시 뭐가 돼 버려요?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건 람다배의 단위 행렬 빼기 B. 이게 뭐죠? B의 고유방정, 고유다항식. 자, 따라서 A하고 B가 고유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근도 같을 수밖에 없다. 고유값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A하고 B가 닮은 행렬이라면 행렬식, 고유방정식, 고유값이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A가 대각 가능하다면, 자, A가 대각 가능해요. A는 무엇이에요? P, D, P 역행렬을 쓸수 있어요. A와 D는 행렬식이 똑같고요. 고유방정식, 고유값이 똑같아요. 자, 무엇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이 D의 고유값만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면 A의 고유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걸 일반화시켜 보겠어요. 이미 아까 연습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삼각행렬은 행렬식 계산이 굉장히 쉽다. 자, 그래서 삼각행렬은 고유값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삼각행렬은 고유값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들이에요? 대각성분들이 고유값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값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행렬, 삼각행렬이고요. 대각행렬도 뭐죠? 삼각행렬의 일종이죠. 따라서 대각행렬의 고유값들은 무엇이다? 우리 대각성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상삼각행렬의 경우만 증명할 거예요. 하삼각도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A가 상삼각행렬이에요. 자, 람다배의 단위 행렬 마이너스 A. 자, 이제 이게 A죠. 삼삼각행렬이에요. 요 위에 삼각형 부분만 0이 아닐 수 있고요. 나머지 아래 삼각형은 전부 0 되는 것. 자, 람다배의 단위 행렬 빼기 a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저기다 뭘 붙이면 돼요? 행렬식을 붙이면 되죠. 근데 결국 이것도 삼각행렬이에요. 람다배의 단위 행렬 빼기 a를 해주더라도 역시 삼각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식을 구해주면 무엇이 만들어져요? 대각성분의 곱. 행렬식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것들의 곱이에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람다 빼기 A11 곱하기, 람다 빼기 A22 곱하기부터 어디까지? 람다 빼기 ANN.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 만들어져요? 고유방정식이에요. 고유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벌써 됐네요. 자, 이것들의 근이 뭐가 되죠? 고유값. 자, A11, A22, ANN들이 전부 다 고유값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삼각행렬은 대각성분이 무엇이 돼요? 고유값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면, A하고 대각 행렬 D가 닮았다면, 자, A의 고유값은 뭐랑 일치해야 돼요? D, 대각 행렬 D의 고유값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자, D는 삼각행렬이기 때문에 무엇들이 고유값들이죠? 대각성분들이 고유값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A의 고유값은 A하고 닮은 D의
대각 성분들이 무엇이 돼버려요? 우리 고유 값들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됐어요. A가 PDP의 극렬이면 A의 고유 값과 D의 고유 값을 일치한다? 자, D의 고유 값들은 대각 성분들이다. 바로 끝이 나버리죠.